아, 여러분, 토요일 날두 번째 이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토요일 1시 5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금은 경랑의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경랑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 보면은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높게 일고, 이럴 때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물결랑. 격할 격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결낭자를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격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높게 일고 굉장히 물결이 사납게 이제 파도가 치고 이런 거를 격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격랑의 시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아주 잘못하다가는 물결에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다라는 제목,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왜이 경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니 앞으로는 AI라고는 흔히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뭐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단순 노동 반복적인 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많이 뺏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업체들은 다그 벌써 이 로봇이 들어가 있거든요. 로봇이 들어가서 로봇이 단순 반복하는 일 그런 거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런 점이 있고, 또한 가지는 기존의 산업을 엎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4차 산업이란 얘기를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4차 산업. 여태까지는 3차 산업의 시대였었는데,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3차 산업을 무력화시키고 엎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럼 4차 산업을 몰고 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제 여러분이 흔히 그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3D 프린터. 3D 프린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또 3D 프린터를 넘어서서 4D 프린터기라는 걸뭐또 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정보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4D 프린터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3D 프린터기가 본격적인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을 몰고 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적인 그런 높은 지능을 탑재한 로봇, 그 다음에 3D 프린터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로봇에서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이 4차 산업을 몰고 오는 주된 주인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터기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이 기존의 3차 산업을 뒤엎어 버리고 이제 4차 산업을 몰고 온다 그거죠. 그래서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 이제 전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업종 전환을 꾀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원래는 강남 예전에 한국전력 건물이 있던 그곳에 이제 부지를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그 롯데 강남의 그 롯데 월드 건물이 100층이 넘잖아요. 120층이가 뭐 그런데 그것처럼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겠다고 현대자동차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했잖아요. 정몽구 회장이 퇴진하고 은퇴하고 그 이제 정의선 회장이 취임했는데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기존에 한국전력이 있던 부지에다가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겠다고 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짓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층수를 좀더 낮추고 한 70층 정도의 낮춘 건물을 짓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비용을 그렇게 줄이느냐? 100층 이상에 짓는 그런 비용을 줄여가지고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신산업이라는 건 뭡니까? 업종 전환을 이제 꾀하겠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업종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남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몰려와서 기존의 3차 산업을 엎어버리는 그런 경남기에 있기 때문에 업종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 전환을 예전에는 100% 자동차만 만드는 그런 일에 주력했었는데 모빌리티와 플라잉카 하늘을 나르는 이제 자동차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플라잉카도 이제 하고 자율자동차 이런 시대 로봇 이런 그 업종 전환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업종을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그렇게 업종을 전환하는 시기에는 그 많은 불안감이 따르는 것이죠. 업종을 전환했다가 꼭뭐잘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업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자금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애당초는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걸 70층 이하로 낮추고 비용을 절감해서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는 그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신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남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그 불안감과 또 앞으로 신사업에 투자할 그런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남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4차 산업이 몰고 오는 주인공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3D 프린터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어느 날 나한테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왔는데 거를 읽어보니까 3D 프린터기를 구입해라고 합니다. 3D 프린터기를 사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 가정에서도 3D 프린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3D 프린터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3D 프린터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왜 3D 프린터기를 처음에 3D 프린터기가 나왔을 때는요,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3D 프린터기가 뭐, 한 1,000만 원씩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3D 프린터기도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계속 가격이 하락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뭐 흔히 쓰이는 가정용 3D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제 가격 하락이 많이 됐습니다. 뭐 저렴한 건한 몇십만 원대로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왜 3D 프린터기를 구입하지 않았냐면은 여태 이 3D 프린터기가 말이죠. 그 모양을 사출하는 그 재질이 재료가 그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여러분 그 3D 프린터기로 그 어떤 제품을 그 출력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플라스틱 재질이나 자꾸 만들어가지고 뭐라겠어요? 쓸모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D 프린터기가 4차 산업을 몰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4차 산업을 몰고 오는 3D 프린터기는 말이죠. 이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3D 프린터기가 아닙니다. 금속이라든가, 그러니까 쇠붙이죠. 쇠붙이 금속이라든가, 이제 유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무를 사출하는 그런 3D 프린터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린터기는 이런 가정용 3D 프린터기가 아니고, 가정용 3D 프린터기는 뭐 장난감 같은 그런 그 소소한 그 물건이나 출력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산업용 3D 프린터기죠. 산업용. 아주 대형 3D 프린터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나와 같이 돈 없는 서민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그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네,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서민은 그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 같은 서민은 도시에서 집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부지도 구할 수가 없고. 근데 시골이나 외딴 산 골짜기 같은 데서는 집을 마련하기 쉽다 이거죠. 그 앞으로는 서민이 값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산업용 3D 프린터기를 옛날에 얘기를 했잖아요. 산업용 3D 프린터기라는 건 뭐냐면은 금속을 출력하고, 가정용 3D 프린터기는 이제 플라스틱을 출력하는데, 산업용 3D 프린터기는 굉장히 거대하고, 거대한 크기도 크고 거대한 프린터기로서 이제 금속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유리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이 금속을 출력하고 시멘트를 출력하는 거, 그런 3D 프린터기가 집을 만드는 겁니다. 3D 프린터기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3D 프린터 기계 한 대가 콘크리트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그 3D 프린터기에다가 이제 설계도, 집의 설계도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그대로 프린터기가 콘크리트를 뿜어내면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가정용 3D 프린터기는 플라스틱이나, 조그만 플라스틱이나 이제 출력하는 거다. 근데 산업용 3D 프린터기는 이제 철제라든가 시멘트 뭐 이런 거를 출력하는 게 산업용 3D 프린터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용 3D 프린터기가, 거대한 산업용 3D 프린터기가 이 콘크리트를 출력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출력해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출력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D 프린터기가 시멘트를 출력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3D 프린터기로 지은 집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와 같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3D 프린터기가 집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비가 저렴한 그런 그 주택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3D 프린터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유튜브에서 들어가 보면 말이죠, 외국에는 벌써 3D 프린터기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분, 3D 프린터기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도 출력하고, 뭐, 철제도 출력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철제 출력하는 3D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면요, 이 모듈 하나하나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양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이라는 건 부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둥이면 기둥, 석가리면 석가래, 이런 거를 제품을 철제를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트럭에다 싣고, 짐을 싣는 트럭에다 싣고, 집을 짓는 장소에다 이동합니다.
집을 짓는 장소로 이동해 가지고 그 집을 짓는 그 장소에 가서 그 3D 프린터기로 출력한 그 모듈, 철제 모듈을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만 완성하면 집의 뼈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뭐 3D 프린터기로 이제 모듈을 출력을 해가지고 뭐 자동차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라면 뭐 어디든지 가서 이제 조립만 해서 집을 완성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또 돈 없는 서민도 이제 싼 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3D 프린터기가 집을 짓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도요, 조립식 주택들이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3D 프린터기가 만든 주택이 아니고, 공장에서 이제 사람이 그런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람이 모듈을 만들지 않고, 3D 프린터기가 모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부품물 하나하나, 기둥이면 기둥, 석가래면 석가래 이런 거를 3D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 3D 프린터기가 출력한 그런 그 건축자재 모듈을 이제 그 트럭에다 싣고 집을 짓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 집을 짓는 장소에 가서 그거를 조립만 하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은 그 경랑의 시대다. 이런 그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